안녕하십니까. 싱크와이즈 돕는 최서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독서 리스트 만들기지만 이건 활용할 필요가 많이 있겠죠. 내가 평상시에 어떤 것들 하고 있으면 이걸 순서에 맞게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문서 여시고요. 우선 저는 9월 독서 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독서 리스트이고, 예를 들어서 1주차, 2주, 엔터스페이스 기억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다는 가정하에 해보겠습니다. 1주차에 읽었던 책은 청소력, 2주차에 읽었던 책은 생각의 비밀. 성격이 급해서 이게 머리보다 손이 더 빨가서 오타가 많아요. 3주차는 돈보다 운을 벌어라. 4주차는 타이탄의 도구들. 이렇게 제가 책을 읽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수를 구분해 놓는 거는 내가 어떤 책을 언제 읽었는지, 얼마나 있는지라는 걸좀 구분하고 싶어서 했던 방법이고요. 마인드맵 만드실 때는 꾸미기는 맨 나중에 하세요. 맵을 방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하셔야지 자꾸 하시다가 이거 하나 선택하고 이 하나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마인드맵은 맵은 충분히 다 만드신 다음에 꾸미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책을 표지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죠. 책 표지 넣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선택 누르시고, 인터넷 검색 뭐였죠? 네. F9를 누르시면, 청소력으로 가고요. 더보기를 해서, 청소력. F9를 눌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력에 대한 책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표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도구에 화면 캡처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화면 캡처를 하신 방법이 있고,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이즈 줄이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F9로 하셔도 되고, 이미 책이 열려 있으니, 여기에다가 생각의 비밀 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생각의 비밀 F9 누르셔도 됩니다. 뭐가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생각의 비밀 책이 이렇게 딱 떴으면 저의 방법은 원래 저한테는 알캡처라는 화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알캡처에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에다가 컨트롤 V 헷갈리시죠? 그래서 요거는 싱크와이즈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의 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F9 활용하기도 하고 또 화면 캡처 자체 활용하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알캡처를 통해서 바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시 정식적인 방법 FM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F9를 누릅니다. F9를 누르면 바로 친절하게 옆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맵으로 온 다음에 도구에 있는 화면 캡처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서 드래그 했더니 왔고 사이즈 좀 줄여줍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마저 하겠습니다. F9. F9의 알고 안 알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상태에서 맵으로 오셔서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독서 리스트 하나, 둘, 셋, 넷 됐고요. 여기서 끝! 근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이라는 건 맵을 다 만들었다는 거고, 이제 독서 리스트답게 조금 맵핑 도형을 방향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은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주차에는 청소력, 2주차에는 생각의 비밀, 3주차에는 돈보다 오늘 벌어. 아, 내가 이 책들을 읽었구나. 이렇게 글씨만 있는 것보다 표지가 들어가 주면, 아, 내가 이런 책들을 읽었지라고 더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표지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지 그냥 있는 것보다 표지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하나, 둘, 셋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떼시고 도형에 이거 하나 입혀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딱 씌워지면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사이즈는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됐는데 보니까 내가 나중에도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링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퍼링크 기능은 처음에 S24에 생각의 비밀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 URL을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언제든 생각의 비밀 이 책을 다시 볼수 있게끔 바로 꾹 누르면 오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의 비밀 좀 키울게요. 생각의 비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생각의 비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인터넷 주소를 방금 복사해서 컨트롤 V 누릅니다. 그다음에 확인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이모티콘 이게 생기고요. 누르면 바로 내가 원하는 URL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 좀 느립니다. 이렇게 이동했죠. 또한 번요. 생각의 비밀에서 나는 이런 문구가 좋아서 여기다가 치고 싶어라고 했더니 여기다 막뭘 쳤어요. 쳤더니 맵이 너무 길어져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메모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메모. 메모라는 기능. 자, 생각의 비밀. 예를 들어서 김승호 대표님에 대해서 좀더 정보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자 김승호에 대해서 얘를 쭉 그냥 드래그 합니다. 쉽습니다. 드래그 쫙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맵으로 오셔서 생각의 비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벽맨 아래에 노트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벽맨 아래에 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노트 창이 나오면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압정을 잡고 나오시면 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얘를 딱 누르시면 보이죠? 이렇게 돼도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되나 안 보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은 길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고 긴 단어들 같은 긴 문장 같은 게 이렇게 노트 활용해서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퍼링크. 여기에는 파일이나 폴더나 인터넷 주소창 같은 거 넣어서 바로바로 쑥 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치고 싶은데 이 글에 대한 느낌을 치고 싶은 거예요. 돈보다 오늘 벌어라 치고 싶은데 난 노트에다가 주역 학자 김승호 선생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느낌을 여기서도 보실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제가 뭐였냐면요. 독서 리스트 만들기이고 화면 캡처를 통해서 사진을 다 넣어주었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하이퍼링크와 메모라는 기능 활용해서 맵을 아주 깔끔하게 볼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 넣어놔서 클릭하면 볼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독서 리스트 만들기, 미션 하이퍼링크, 메모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